미니월드 친구들, 오늘은 4개의 새로운 미니피규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미니피규어예요. 야생에서 사는 동물 친구들이네요. 두 번째 미니피규어는 어떤 친구들일까요? 짜잔! 목이 기다란 공룡 친구들이네요. 컬렉터에서 나온 미니 용광류 공룡 세트네요. 세 번째 미니 피규어는 바로 고대 동물 장난감 피규어예요. 마지막 피규어는 어떤 동물들일까요? 미니 파충류 양서류 모음이네요. 그럼 이 네 가지 미니 피규어로 작은 미니월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미니월드 꾸며볼까요? 짜자잔! 작은 미니 파충류, 미니 양서류예요.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동물들로 작은 미니월드를 꾸며볼게요. 잔디를 깔아주고 커다란 바위를 얹어줘요. 여기 뾰족뾰족 선인장도 있어요. 순식간에 꾸며진 미니월드! 그럼 파충류와 양서류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여기 무시무시한 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뱀의 이름은 무시무시한 그린 아나콘다! 도마뱀이에요. 근데 목도리를 두르고 있죠? 바로 목도리 도마뱀! 깨굴깨굴!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붉은 눈 청개구리예요. 두둥두둥! 조심하세요! 악어가 나타났거든요. 이 악어는 나일강에서 사는 악어예요. 나일악어! 도마뱀 친구예요. 근데 온몸이 뾰족뾰족! 가시가 돋아있죠? 가시도마뱀! 턱수염 도마뱀! 또 다른 개구리가 한 마리 더 있네요. 이 개구리는 다인개구리예요. 물리면 큰일 나요. 킹코브라. 침에 무시무시한 세균이 있대요. 코모도 도마뱀.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카멜레온. 목을 기다랗게 쭉 빼고 있는 갈라파고스 거북. 마지막으로 미국에 사는 미국 악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10마리의 파충류와 양서류가 작은 미니월드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네요. 두 번째 미니월드도 얼른 꾸며볼게요. 두 번째 미니월드에 나올 피규어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바로 목이 기다란 용광류 공룡들! 설명서에 보면 공룡들의 이름이 다 써있어요. 10마리의 공룡 친구들이 살 작은 미니월드를 꾸며볼까요? 작은 미니월드에 작은 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공룡 친구들이 좋아하는 풀이 많네요. 짜잔! 야자수예요. 잘 조립해서 화산 옆에 놔둘게요. 첫 번째 공룡이에요. 목이 엄청 길죠? 마멘키사우루스. 두 번째 공룡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암펠로사우루스. 니게르사우루스. 조바리아.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로에토사우루스. 등이 울퉁불퉁하네요. 이 공룡의 이름은 파랄리티탄. 브론토사우루스. 등이 뾰족뾰족해요. 아구스티니아. 작은 공룡월드에 목이 기다란 공룡 친구들 10마리를 만나봤어요. 그르릉. 세 번째 미니월드예요. 세 번째 미니월드는 야생동물 세트네요. 높은 절벽이 있고요. 그 옆에 야자수를 심어줄게요. 첫 번째 야생동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메리카 들소네요. 우끼끼 우끼끼 장난꾸러기 침팬치예요. 사양소도 있고요. 코끼리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 코끼리예요. 나무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나무늘보. 엄청 빠른 킹치타예요. 슝슝. 다마가젤. 말레이언 테이퍼. 오랑우탄. 혹이 두 개나 있는 쌍봉낙타. 무늬가 멋진 아프리카 표범. 자이언트 일런드 영양. 이렇게 10마리의 야생동물 친구들을 만나봤네요. 마지막 미니월드를 꾸며볼까요? 마지막 미니월드에는 고대에 살았던 동물 친구들이에요. 생김새와 이름이 다소 생소하죠? 10마리의 동물 친구들 미리 만나볼까요? 그럼 미니월드를 먼저 꾸며볼게요. 가운데에 바위를 얹어놓고 주변으로 코를 깔아줄게요. 자, 그럼 동물 친구들 만나볼게요. 파라페라 테리움이에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목이 좀 길어요. 매머드. 코끼리랑 똑같이 생겼죠. 무서운 돼지라는 뜻의 다에오돈. 멧돼지랑 매우 흡사하네요. 머리에 유별난 뿔이 달려있는데요. 이 동물의 이름은 에스테메노스쿠스예요. 기다란 이빨이 특징인 검치호랑이. 앤드류 사르쿠스. 머리에 세상에 콧볼이 있어요. 우인타 테리움. 날지 못하는 육식성 새예요. 켈렌켄. 이 동물도 코끼리랑 매우 닮았네요. 데이노 테리움. 코뿔소랑 비슷한 듯 다르게 생긴 아르시노 이테리움. 모로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케롭스예요. 이름도 생소하고 생김새도 생소한 10마리의 고대 생물들을 만나봤어요. 오늘 이렇게 4가지의 미니월드를 꾸며봤는데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미니월드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